그렇지, 일본어 표현을 아주 잘하고 있어. 일본식으로 그렇게 딱 익혀버려야지. 저는 이게 뭔 소린데 저는 이게 그냥 좋아 이것밖에 안 돼요. 이앵아오, 이온생. 이앵아오. 이온생. 그냥 얼굴은 카오고 앵아오. 앵아오. 앵아오 카오. 에, 그 웃을 소리 쓰고, 에 쓰고. 얼굴 뭐냐? 에. 카오, 앵아오. 오토시, 오토시, 오래, 오토시. 코가 이거든. 토시가 년이야. 토시 나이도 되죠. 나이도 되고, 코토시, 이 해가 되지. 토시는 일본 고유어지. 금년. 코토시. 오토시, 오토시. 잘 오르다. 자, 계속. 이렇게만 하면 진도 엄청 빨리 뺄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체크 단위로 5위를 불려나가면은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하면서 그다음 좀 만화 볼수 있는 레벨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그거 보다가 또 여기 5위 들어가고 나고 그다음 거 보고 그다음 거 보고 순식간이야. 아유, 쌤, 동영상에서 우회 이거 말해줘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잊혀지네요. 다행이다. 우회. 우회. 윗사람이 오지마자. 우에노히토. 우에노히토. 그럼 아래 사람은요? 그대로 아래는 시타. 시타. 아래 사람 똑같아요. 아랫사람이라는 단어는 또 잘안 쓰네. 그죠? 저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안안 써. 쓰는 값도 안안 쓰는 것 같아. 북하, 이러지, 북하.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부하, 그냥 북하고. 아래, 이런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비교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 안 쓰더라고, 그런 말을. 하지메루. 시작하다. 이것도 쇼. 하지메마스. 하지메 시작합니다. 하지메마쇼. 이것도 쇼, 그렇지. 해서. 하지메마쇼. 뭐부터 나니까 하지메마쇼. 가 붙여야 돼요. 하지메마쇼까? 하지메마쇼까. 시작할까요? 그냥 까 붙이면 돼요. 그렇지. 나니까 하지메마쇼까. 뭐부터 시작할까요? 시작하면 되는 시작한 뭐부터 시작합니까? 나니까를 하지 마시오까? 나니까 하지메마쇼까. 도코까라 하지메마쇼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노래대가 어느 것이에요? 노래 어느 것? 아 노래 뭘로? 노래 어느 것으로? 어느 것으로? 도래대 하지 마시오까? 그 어느 것을 먼저 시작할까 이거예요? 어느 것으로지? 어느 것으로? 네. 만약 어느 것을 울리면은 돌에 오지. 노래요. 아 노래는 하지메마쇼까. 하지메마시테.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메마시테.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맞죠? 봤다지, 봤다. 이따다크가 봤다거든. 고치소사마데시타. 잘 먹었습니다. 고치소사마. 그거 엄청 높인 거. 고랑 사마. 맞죠? 고치소사마데시타. 이때라시아이. 어서와. 다녀오세요. 이때 이라시아이거든. 이라시아이는 웰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라시아이는 키마스잖아, 키마스. 그 높임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이라시아이는 갔다 오세요야. 이해되니? 이때 카에떼 구다사이. 이때 키떼 구다사이잖아. 잘 그런데 다녀오세요. 그렇지. 이때 이라시아인데 줄여서 이때라시아이가 됐단 말이야. 다녀오세요. 타다이마 다녀왔습니다. 타다이마의 유래는 알고 있니? 네, 그 타다마 마 타다 마박 막 지금 도착했다는 뜻 아니에요? 아
다 어서 와노 오카에리. 타다 이마 카에리 마시다거든. 카에리 마시다. 막 지금 돌아왔습니다요. 그럼 이거 빼고 말아. 막 지금. 오카에리 나사이. 타다 이마밖에 안 돼. 막 지금밖에 없어. 오카에리 나사이. 오카에리 나사이. 이때기마스. 다녀오겠습니다. 이때기마스. 이때 라샤이에 이제 방향이 바뀐 거지.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이제 신나게 말하거든 일본 사람들은. 어 이때키마스 이때키마스 이때키마스. 아 그래서 이제 폰에 일본어 그걸로 바꿨는데 애플리케이션 모음이라고 돼 있는 한국어로 돼 있는데 거기 애플인가 애플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애플 그렇지 애플리케이션인데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애플리가 도대체 뭔지 하고 계속 생각해볼까. 케이션 띄고 애플리 애플리 됐지. 어이가 없었네. 어. 한국에서 뭐라고 하지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지 애플 앱 얘들은 애플리. 근데 애플리 어떻게 저게 뭔 소리지. 말 줄인 거는 하여튼 둘 다 양쪽 다 비슷한 거 같네. 그냥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영어는 그 수만 음절을 비슷한 길이로 훨씬 빨리 말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Application, application. 근데 우리는 되게 길게 느끼는 거야. Application 줄이자. 얘들도 application. 어 길어 길어. 이런. 영어만 해도 결국은 영어 정복을 하는 방법은 음절을 빨리 말해가지고 박자를 맞추지 않으면은 결국은 안 된다는 거야. 왜? 둘이 어플, 아플이, 애플리케이션 세 개 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최소 단위 단어야. 단어 낱개라고 낱말이라고 낱말 길이만큼 줄이지 않으면은 안 돼. 그것만 봐도 영어를 하여튼 뭐 유창하게 말하려면 소리가 정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지. 또 시츠레시마스 시츠레시마스 오사키니 시츠레시마스 오케이. 오사키니만 말해. 친한 경우에는 오사키니 뭐. 잠깐만. 아 오사키만 하면 안 되구나. 잘못했다. 오사키니는 오사키니 도우소 오하이리 구다사이 때만 쓰면. After you. 오사키니 도우소. 그래서 오사키니 도우소 오하이리 구다사이. 그래서 오사키니 도우소. 그 다음에 도줄이면 오사키. 지카쿠 이게 주변 가까운 곳. 응? 지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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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쿠는 공원. 지카쿠는 공원. 응. 가까운 공원, 주변 공원. 공원도 우리 말인 거 알겠지? 공원이다 공원. 네 어떻게 공원? 나 공원이다 공원. 공원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완전 한국어잖아. 지지 아버지 아빠. 지지 그냥 쓰면 돼요. 지지 비슷하면 되는데 아니 오른쪽 써 지치데스 지치 주의할 부분은 지치도 아니고 지치도 아니야. 앞에 이걸 세게 넣으면 안 돼. 일본은 지치 뭐 이렇게 지치 오늘은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케이타이 방고. 그 작업할 때 멘트잖아. 나왔어? 여기 토크맨 있던데요. 걔쌤 매일 주소도 갔다요. 호텔 방 번호도 주던데요. 어? 뭐라고? 호텔 방 번호도 주던데요.
친구. 근데 이게 필요할까 싶지만 일단은. 필요할까 싶지만 아 지금 완전 아니 이거는 그거 완전 이건 토크맨은 남성용으로 만들었나 이거. 어 여자들이 쓸 말 쓸 일 없는 말들이 너무 많네. 아니면 뭐 육식녀가 쓴다든가 육식녀. 주소 教えてくれますか? 어. 아, 주소도 집까지 쳐들어가네. 안신지 군지. 어. 와, 속구나 정말. 마치어왔어요. 이게 약속이죠, 오빠. 이게 시간 정해서 만나고 그런 약속이라는데. 맞지, 기다림. 맞지. 마치어왔어요. 기다림. 아와세. 아우 아우에서 맞추다거든. 아 여기다가 아세 집어. 어, 만나게 함 하다 하잖아. 그래서 만나다 만나게 함이지. 아와세. 맞춤에서 맞추게 함. 시마스카 여기서 나는 시마스카도 아까 하다의 변형이에요. 어 시마스카 할까요? 맞지 대기 기다려 만나게 하든 함. 근데 그럼 만약에 그냥 진짜 편하게 어디가 좋아 약속장 어디가 좋아 그러면 녹고가 이 말해요. 어 정확히 많이 하고. 어 쉽지. 네. 그러면 좀 재밌어졌냐? 자신감이 생기냐? 아 좀 처음 할 때보다 좀 덜 막막한 것 같아. 어 이대로 가면 뭐 지금 잘하면 한 달 안에 여행 일본어까지 뛰겠네. 너 지금 12월 가지? 선생님 12월 4일 삿포로 간다. 230만 원씩 수주해가지고 지금 직접 고객 모집을 하는. 궁금한 게 나의 쌤 이렇게 해서 고객 모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쌤 여행비는요? 그건 다 내는 거지. 그게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는 또 남기고. 왜냐면 거기서 이제 최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다 받아내고. 그 여행사가 뛰는 것도 장난 아니야, 여행사. 그래도 쌤이 싸고잖아요. 거기다 지금 그거는 하루 패키지 투어, 하루 집어넣고 그 가격이지. 아, 230 한 사람당이 아니고 탑으로 갔는데 이번에 3박 4일 갔는데 113만 5천원 이렇게 잡았거든. 비행기, 호텔, 그 다음에 아침 조식 또 뭐 들어갔나 1일 패키지 투어 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당연히 내 거에다가 마진도 좀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여행 해외에 다니기 잘 뭐 먹고 사진만 찍다 오면은 아까울 수 있는데 잘만 갔다 오면은 돈 버는 거지. 돈 버는 거. 아니 그 선생님 아니라도 일반 학생들도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외 문물을 익히고 공부할 기회들을 가져야지. 아 잘하고 있네. 아 그리고 아이고 저번에 물어보려는데 까먹었다. 표 시간 아리마스까? 이게 오늘 시간 되냐 묻는 거잖아요. 자간 멘트. 저도 자간 멘트. 그리고 똑같이 표 희마데스까? 이렇게 내려 희마데스까? 희마. 자, 그거 뭐예요? 한가 하고 이거. 그다음에 한가 할 강가 써가지고. 얘들아, 아 이거 좀 글자 걸려가지고. 있었나? 하여튼 한가 할 가 써가지고 희마. 한가한 교 희마도 있을까? 오늘 한가합니까? 오늘 시간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야. 시간 있습니까? 시간은 아니고 희마 한가함 여유. 그래가지고 이제 F사에서 나온 동급생이라는 게임. 이제 그 게임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 수많은 여성 캐릭터와 사귀는 내용이거든. 물론 좀 성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대사가 있어. 그 요코라는 좀 일진 비슷한 여자애가 남자 주인공한테 남자 주인공이 이제 길거리 어슬렁어슬렁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타나가지고 어이 히마진 진이 뭘까 진 사람이지 사람이
어이 김하진.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가한 놈 뭐 이런 말인데 그보다 말이 짧잖아 지금. 어이 김하진. 네. 한가하다 할 때. 어 김하진. 그러니까 우리로 굳이 의역을 하면은 김하진은 할 일 없는 놈. 어이 할 일 없는 놈 정도 그런 뉘앙스인데. 어. 거기선 일본어의 표현력이 좀 더 좋았지 그 단어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말로 아이테마스카 이것도 똑같은 비어 있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것 같아. 세 개 돌아서 쓰는 거죠. 아이테가 원래 아키테에서 아쿠거든. 아쿠 비다 아쿠 빈 빌 공주 아쿠 아키테인데 이건 이렇게 안 쓰지 이제. 비어 있는 아이테 마스카 아이테 마스카 전부 다 똑같은 거 아까 앞에 그런 거더라고요. 아이테 마스카 그리고 얘네 그냥 진짜 노만 있으면 다 연결시키던데요. 코노히노 요루와 아 그래서 그 알파벳도 내 가이드보다 사 역시도 대도 모모로 알파벳으로 써주세요. 키테쿠레테 갖다 붙이던데요. 그때 그랬대. 와 줘서. 그거랑 미르 보다 너무 해보다 갖다 붙이. 밑때 그래. 똑같잖아. 네. 주다도 갖다 붙이면서 우리랑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외국어 좀 하는 사람들 일본어 외국어로 안 쳐줘. 그리고 이제 독어부로 영어 제법 하는 사람들은 이제 중국어. 상당한 실력이 된 사람은 일본어는 그냥 옵션으로 달고 나는 안 하면은 이상해. 일본어 너무 쉬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언어에 통달 한국이죠. 그치 뭐 그니까 영어, 독어, 불어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거 하나를 굉장히 잘하게 되면은 일본어가 굉장히 쉽게 느껴진 건 사실이야. 그거 뛰고 나면 일본어는 뭐 그냥 이거 공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뭐 외국어를 전혀 안 하던 사람 일본어를 할 때 느낌하고는 좀 다를 거야. 혹시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언어들이 어렵지만 영어 뭐 독어 불어가 영어보다 어렵고 아랍어, 러시아어 애들은 더 어렵고 이제 또 뭐 있니? 이 게시키 답다. 경색이라고 하거든. 경치할 때 경 색깔할 때 색. 그래서 케시키. 이 게시키 났다 봤다 맞아요. 좋은 경치다. 게시키. 아까 들었어요 쌤 동영상에서. 오케이. 그다음에 그랬대 에고도 난테 이음ですか?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난테 뭐라고? 난테 이음ですか? 말합니까? 이유 노데스카 이유 기본형 노데스카 이음ですか? 난테 뭐라고? 이 이유ですか? 말하다. 난때. 이유ですか? 난때 이유ですか?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난때 하나 쓴ですか?라고는 여기서 쓸 수 없어. 하나 쓰는 대화하자지. 뭐라고 부릅니까? 쓸 수가 없어. 그 콜이 아니지 콜. How can I call you? Yeah, how can I read? How can I read this? How can I call this? 에서는 하나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이거 손나훈이 미에마생네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후는 뭘까? 한국에도 있는 말이야. 풍이야 풍. 그런 풍으로. 그런 느낌 나는데요. 사람한테도 쓸 수. 사람한테 쓰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 가지 다 돼. 손나훈이 뭐라고?
위에만 생네. 그렇게 안 보이네. 그렇게는 안 보이네. 그런 풍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 느낌은 아닌데. 후가 풍이야. 그런 풍이야.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그런 풍. 우리도 이게 뭐야? 트렌드지, 트렌드. 뭐 패션. 그런 풍으로는 안 보이네. 손나훈이요. 손나훈이 미에마센네. 보여지지 않네요.